지난 2014년 흑인 청년 이젤 포드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LAPD 소속 경관 2명에 대해 오늘 LA 카운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14년 8월 11일 벌어진 포드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늘 28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사건에 연루된 2명의 경관 샬턴 웬플러와 안토니오 비에가스의 당시 총격이 정당 방위와 주민 보호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키 레이시 카운티 검사장은 이젤 포드 군의 사망은 비극적이지만 당시 경관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이번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드의 가족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가 사라진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찰 당국을 향한 흑인 커뮤니티의 비난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